사단법인 NK워치가 UN워치와 공동으로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고문 피해자 등과 함께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어제 오전 방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N워치의 리온 살티 부국장은 북한에선 아직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보위부 고문 피해자,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 등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시내폴 인권사무소 소장을 만나 이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 처형 금지, 정치범 수용소 해제, 각종 인권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북한의 실상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DMZ와 제3 땅굴 도라산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